자, 오늘 레슨에서는요, 이 드라이버가 스윙 궤도가 이탈되면서 공이 정타에 맞지 않고, 그리고 스피드까지 감속이 되면서 거리가 자꾸 줄어드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제가 관찰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올려 쳐야 되는 클럽입니다. 어퍼블로로 쳐야 되는 클럽이에요. 많은 골퍼분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올려 쳐야 된다는 것을 잘못 올려 치다 보니까 자꾸 스윙 궤도가 이탈되면서 정타에도 공이 안 맞고 스피드까지도 다 줄어드는 거예요. 이 모두가 다 올려 친다라는 방식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올려 쳐야 하느냐,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여기처럼 굉장히 무거운데 제가 이걸 한번 들어 올려 볼게요. 자, 제가 천천히 한번 돌아볼게요. 천천히 돌 때는 여기가 계속 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점점 빨리 몸을 돌려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걸 바로 원심력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 무거운 역기도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골퍼분들은 이렇게 올려치지 않아요. 어떻게 올려치냐면요, 손목을 이용해서 이렇게 올려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이 이 역기처럼 무거웠다고 하면은 아무리 이 손목을 이용해서 들어 올려치고 싶어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드라이버라는 클럽은 골프클럽 중에 가장 가벼운 클럽이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손목을 이용해서도 올려칠 수가 있다 보니 이런 실수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헤드를 계속 몸하고 멀리 띄우면서 올려치기 위해서는 이 몸통이, 제가 회전을 했던 것처럼 제자리에서 몸통 회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몸통 회전이 빠른 원심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원심력이 빨라지면서 점점 헤드는 이렇게 몸하고 멀어지면서 이렇게 헤드가 올려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위치보다 훨씬 올라간 위치에서 임팩트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헤드가 몸하고 멀어지면서 올려치기 위한 연습 방법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드라이버보다 더 가벼운 채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드라이버보다도 더 가벼운 이 채를 이용해서 내 몸을 회전시켜주는 거고, 그 회전에 의해서 바닥에 있는 이 채가 몸하고 멀어지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가볍다 보면은 몸을 쓰지 않고 팔로도 휘두를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연습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이 헤드를 내가 몸으로 느낀다라고 생각하고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자꾸 몸하고 멀어지면서 올려칠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많이 굳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에서 몸통 회전을 하려고 해도 회전이 잘 되지 않고 자꾸 팔로 스윙하게 되실 수 있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연습을 하기 전에 이 클럽을 허리에다가 받쳐주신 다음에 이렇게 돌리는 연습 해주세요. 이때 상체와 팔의 도움을 받아 허리와 고관절이 회전할 수 있게끔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부상 방지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레슨을 정리해보면요, 드라이버 스윙을 했을 때 스윙 궤도가 이탈되고 그러면서 정타에 맞지 않고 스피드가 감속이 되는 경우에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드라이버를 올려치려고 하는 방식이 잘못됐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드라이버라는 것은 항상 내 몸통의 회전력을 이용해서 이 클럽 헤드가 몸과 멀어지면서 올려 쳐지는 겁니다. 이 채가 몸하고 멀어지면 이 자꾸 바닥에 뜰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스윙을 했을 때는 항상 손목을 이용해서 올려 치는 것이 아닌 몸통의 회전을 이용해서 올려 치려고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연습 방법이 있는데, 가벼운 거, 드라이버보다 가벼운 걸 이용해서 내 채가 몸하고 멀어질 수 있게 회전력을 강화시키자. 그리고 이 회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했을 때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채를 허리에 받쳐서 계속 몸통 회전 스트레치를 많이 해주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거를 하면 할수록 훨씬 좋아질 수 있으니까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레슨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